컨디션, 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들뜸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파운데이션이 밀착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2023 저는 정말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파츌라형 브러쉬입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파운데이션 고를 때 또는 바를 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파운데이션 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들뜸이 생기는 걸까? 요철이나 모공 끼임 없이 내 피부에 찰떡까지 붙어서 오랫동안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없는 걸까? 진짜 너무나도 원하지 않으세요? 좋다는 시중에 파운데이션 다 써봤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안 맞지 않았나요?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많았는데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소개하는 영상이 잘 없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은 그만큼 고르기에도 깐깐하고 제 피부에서 합격 점수를 낼 만한 파운데이션은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이랬던 저도 테스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써보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이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꿀팁, 사용하는 툴까지도 이 3박자에 맞춰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앞에서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파운데이션을 고르기 가장 어려운 계절은 여름이에요. 왜냐하면 여름철이 다가오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늘어지면서 모공이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요철은 부각되고 피지 분비량 늘어날 거고 땀 많이 나다 보니까 더 모공 사이에 끼이는 현상이 많이 발생될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다크닝 현상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겨울에 썼을 때랑 여름에 썼을 때랑 진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난히 여름은 더 파운데이션 고르기가 어려운데 아마 몰랑이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들 막 여름만 되면 아 파데 어떡하지? 라고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이 들뜨지 않으려면 첫 번째 바르는 도구가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핵심인데요. 픽싱 속도에서 이 파운데이션이 밀착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제형에서 내 피부와 얼마나 잘 맞는지 요 세 가지 꼭 한번 체크하고 파운데이션을 골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바르는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동안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진짜 얇고 얇게 제품을 바르기 위해서 뭘 썼냐면 스파츌라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스파츌라 쓰다 보면 정말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스파츌라 바르고 또 퍼프 두드리고 스파츌라 바르고 또 퍼프 두드리고 조금 귀찮아. 그리고 퍼프로 바르다 보니 나는 브러쉬로 조금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발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바르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 저의 뭔가 니즈, 저랑 비슷한 니즈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첫 번째 도구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2023 저는 정말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스파츌라형 브러쉬입니다. 스파츌라처럼 넓고 얇게 퍼바를 수 있으면서도 브러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모 사이사이 하나로 모공을 꼼꼼하게 메꿔줄 수 있어서 가로모공, 세로모공 혹은 피부의 요철까지도 꼼꼼하게 메꿔줄 수 있는 신개념 파운데이션 도구로 강추하고 싶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스파츌라형 브러쉬래요. 저는 보자마자 이거 와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스파츌라랑 브러쉬를 합쳤어. 내가 딱 원하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스파츌라를 바르고서 퍼프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스파츌라로 바르면서 자연스럽게 내 모공 사이사이 하나하나 메꿔줄 수 있는 제품. 브러쉬의 모가 짧다 보니까 탄력감이 느껴져서 모공 사이사이 하나하나 메꿔주기 정말 좋고요. 세로 부분을 보면 섬세하게 커팅된 면까지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바르는 순간 스파츌라로 바른 것처럼 깔끔하고 얇고 정확하게 딱 픽싱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코 부분이었는데요. 코 부분은 퍼프로 두드리면 끼임이나 뭉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스파츌라로 바른다고 하더라도 스파츌라로 코 부분을 섬세하게 바르기에는 사실 어려웠는데 스파츌라형 브러쉬다 보니까 모공 사이사이 하나하나 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섬세하게 메꿔주다 보니까 특히 모공 요철, 피부 끼임이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이 도구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써보고 나서는 와 이 도구가 진짜 8알 이상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도구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바로 핵심 키 포인트인데요. 바로 픽싱 속도예요.
픽싱 속도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냥 픽싱은 두드리면 픽싱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매트한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픽싱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약간 피부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금방 갈라지고 요철 부각이 원인이고요. 반대로 파운데이션 픽싱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요. 두드리고 두드리는 사이에 벌써 무너짐이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미매트 또는 세미글로 제형을 좋아하는 게 아마 딱 적당히 픽싱되는 이 픽싱 속도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제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제형이 얼마나 내 피부에 딱 픽싱되는지 이 픽싱 속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써봤던 제품 중에서 픽싱 속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아랑픽 파운데이션인데요. 들뜬 방지, 아기, 궁둥이, 윤광 보송보송한 세미매트의 정석 파운데이션입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과 스파츌라 와이드 브러쉬 세트 궁합인데요.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은 이 예쁜 세미매트, 예쁜 피부 표현에 집착한 나머지 실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33인과 같이 픽싱의 골든타임을 찾아냈다고 해요. 오, 파운데이션에 픽싱 골든타임이 있었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제품은 핵심이 픽싱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독 사용이 아니라 스파츌라 와이드 브러쉬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스파츌라 와이드 브러쉬 뭐가 진짜 촘촘하거든요. 제가 만나봤던 어떠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비교해도 정말 섬세하고 꼼꼼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모공, 세로모공, 피부의 요철까지도 꼼꼼하게 메꿔지는 게 다 느껴지고 브러쉬의 모의 탄력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피부에 오돌도돌하게 굴곡진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메꿔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제조하다 보면 오일을 꼭 넣게 되는데 이 오일을 얼마나 잘게 쪼개는지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다크닝 또는 유분감으로 올라오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잘게 쪼갠 오일이다 보니까 피부에 착 부시고 건조하지 않다 보니까 딱 세미 매트 같은 제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유분감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제형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일만 처방했냐고요? 아니요. 오일이랑 같이 수분 보습을 느낄 수 있게끔 모이스처라이저 성분을 같이 처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면서도 속 건조를 같이 쫙 잡아주다 보니까 속은 촉촉하면서도 너무 건조하지 않게 피부가 당기는 느낌 없이 내 피부 표현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또 하나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초반에 파운데이션 제형을 느껴보면 촉촉하게 흐르는 제형이다 보니까 산뜻하면서도 수분감 가득하게 발리는 게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픽싱되기 시작하면 건조함 없이 세미 벨벳처럼 보송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밀착감을 느끼거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싶은 꿀 조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도톰한 궁뎅이 재질의 요 퍼프 보이실 거예요. 요 퍼프는 물방울 모양이고 정말 퐁실퐁실한 제형감이다 보니까 피부에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건조함 하나 없이 밀착력을 쫙 올려주는 퍼프거든요. 스파츌라 와이드 브러쉬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높아진다라는 거 알려주면서 피부 타입은 상관없이 밀착력을 조금 더 올리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퍼프예요. 혹은 이 퍼프를 사용을 했을 때 커버력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피부톤을 잡아줄 때는 스파츌라 와이드 브러쉬로 발라주고 두 번째 레이어링을 해주면서 조금 더 밀착력, 커버력을 높여주고 싶다면 퍼프로 통통통통 두드려서 요철 부분을 조금 더 밀착력 올려주는 방법도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필름 포머로 얇은 레이어링 코팅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밀착력은 높이고 무너짐은 줄였다라고 합니다. 두꺼운 파데 느낌 없이 얇고 가벼운 제형감이다 보니까 얇은 코팅막을 씌운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명이 숨결 파데라고 하는데 진짜 파데를 발랐을 때도 피부가 숨쉬는 느낌처럼 정말 얇고 가볍게 올라간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테스트를 하고 이 제품을 실제로 먼저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크닝이 빨리 올라
나와서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밝은 파데를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조금 있었는데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다크닝이 굉장히 적었어요. 비밀은 바로 웜쿨의 퍼스널 컬러보다는 톤의 명도에 더 집중을 해서 컬러칩을 뽑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픽싱 속도부터 명도의 컬러칩까지 이번에 정말 웨이크메이크가 이갈고 베이스 기준을 새로 잡아버린 베이스 전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7호의 페일은 17호부터 19호까지 선택하기에 좋고요. 핑크기가 살짝 돌다 보니까 화사하게 연출이 가능한 뉴트럴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19호의 포슬린은 19호부터 21호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맑고 화사한 뉴트럴 아이보리 컬러로 반 톤업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21호 바닐라 컬러는 21호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클리어링하면서도 투명한 맑은 상아빛의 뉴트럴 바닐라 컬러입니다. 22호 뉴트럴 컬러는 22호 또는 화사한 23호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뉴트럴 톤 베이지 컬러로 아랑픽 컬러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3호 베이지 컬러는 정석 23호를 위한 소프트한 스킨 베이지 컬러로 따스하고 차분한 컬러 톤인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베이스 기준을 새로 잡아버린 웨이크메이크의 픽싱력을 느낄 수 있었던 파운데이션 제가 A to Z 탈탈 털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빠짐없이 쓰고 있는데 사용을 해보면 해볼수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전에 웨이크메이크 파데나 쿠션 제품들 써보기는 했지만 그다지 제가 막 칭찬을 하거나 호평을 내본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은 테스트 해보고 나서부터 이 제품 진짜 괜찮다 라고 딱 느꼈기 때문에 우리 물랑이 분들한테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크메이커와 함께 좋은 프로모션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 정가가 38,000원인데 5월 17일부터 18일 단 이틀 동안만 런칭 특가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25% 할인된 금액 28,500원에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이 쫀득쫀득한 퍼프 있죠? 이 퍼프를 무려 두 개나 준다고 해요. 나는 하나 줬는데 무려 두 개나 준다고 하고 이 스파츌라 와이드 브러쉬까지 같이 증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스파츌라 와이드 브러쉬 하나 그리고 퍼프 두 개까지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진되면 더 이상 증정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빨리 달려가서 스파츌라 와이드 브러쉬 이거 진짜 무조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괜찮거든요. 브러쉬 이거 꼭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물랑이 분들 올 여름철 엄청 춥고 덥하다고 하는데 다크닝 들뜸 무너짐 걱정 없이 파운데이션 꼭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